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옥 엘빈 건강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 이제 구정 전날입니다. 고유의 명절, 설날, 연근 튀김을 해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제가 연근 부침 같은 거해 먹고, 근데 튀김은 처음 해 먹었는데 너무 맛있고, 그런데 초간단으로 하는 법을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데요.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여러 가지 요리 맛난 거 많이 드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사랑하는 애청자님들 바라는 소망 올해는 꼭 모두 다 이루시고 만사형통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렇게 연근을 식초물에 한 10분 담갔다가 해도 되고요. 안 담궈서 해도 돼요. 어차피 저로 조림할 때는 안 담궈도 돼요. 뭐 아린 맛 없어요. 정말 그 자체의 맛을 즐기면서 드실 분들은 이제 연근 조림을 자주 해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한 번씩 해서 드셔보시면 좋아요. 녹차 가루나 뭐 예를 들어서 초록색 가루, 시금치 말린 가루도 좋고, 비트 가루도 좋고, 아로니아 가루도 좋고 해가지고 1대1로 이렇게 섞어가지고 튀김 가루나 부침가루 그거를 해가지고요 섞어서 해갖고 물도 1대1로 하면 돼요. 저렇게 반죽을 해서 하면 되는데 쉬운데 여러 가지 하려면은 좀 번거로워요. 근데 특별한 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먹으면 정말 맛있죠. 쫀득쫀득. 그런데 연근을 쪄서 찜기에다가 한 3, 4분 쪄서 하면 더 쉬워요. 연근이나 당근이나 좀 딱딱한 거는 뭐든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고구마도 좋고 감자도 좋고 쪄서 하면 그만 금방 빨리 익으니까 좋아요. 특별한 날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손님이 오신다든가 그럴 때. 그런데 아주 초간단으로 쉽게 맛있게 해먹는 거 연근 조림 이렇게 맛있게 해서도 먹고요. 또이 방법을 한번 해봤어요. 이건 쌀가루하고요. 제가 튀김가루 조금밖에 없어서 쌀가루하고 쌀튀김가루하고 조금씩 넣고 섞어서 하는데 이 연근이 하루 이틀 지났어요. 그러니까 색이 저렇게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루에다가 물을 이제 섞어서 반죽해서 그 반죽에다가 강한 가루를 넣어서 미리 넣어서 해야 되는데 깜빡 잊고 재료를 넣고 섞었습니다. 미리 섞어서 하시면 더 편리해요. 그리고 이 튀김 기름을 할때 옛날에는 모르고 튀김 기름을 흥건하게 많이 넣어가지고 갖고 많이 남으면 너무 아깝고 막 버리잖아요. 바닥에만 그냥 많은 양이 아닐 때는 바닥에 덮을 정도만 저렇게 한 줄로만 할 정도로 하시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요즘에는 꼭 저렇게 하거든요. 많이씩 해봐야 막 오래두고 먹으면 맛이 더 없으니까. 근데 지금 영상이 멈췄어요. 이해해 주세요. 이게 복구가 안 되네. 요거는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해서 튀겨서 먹어보면, 와, 아주 기가 막히니까 너무 편리하잖아요. 다른 거뭐 섞을 필요 없이 요거보다 더 맛있어요. 막 비트가루 막 그런 거는 이제 모양 내려고 한 거잖아요. 사실 저렇게 하면 색깔도 이쁘고 그런데 영양은 파괴돼요. 파괴되는 게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색깔 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간단으로 저런 거안 섞고 가족들 건강하게 맛있게 먹고 싶을 때한 번씩 이렇게 제가 마지막에 한거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쌀 튀김가루 그렇게 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안에서 안 해보신 분들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성원에 힘입어서 올해도 열심히
건강을 전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사랑합니다.